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서 우리 관리주체 업무와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텐데요. 한 주간 동안 공부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공부하면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전에 우리의 머리의 한계를 먼저 느끼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본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린 게 우리의 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서서 했던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런 걸잘 극복했지. 어떻게 반복이라는 학습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도 잘 극복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1차 공부 열심히 준비하시고 2차도 기본에 대해서만 충실히 하시면 나중에 다 합격의 영광의 문으로 갈수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늘 컨디션 조절하면서, 저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입술도 부르타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택관리사하고 관리주체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주체라 하면 누군가요? 관리주체. 위탁관리회사를 우리가 관리주체라고 이야기하죠. 위탁관리회사가 무엇인가요? 주택관리업을 하는 등록된 자가 위탁관리회사인데, 우리가 나중에 자격증을 받게 되면 그분들한테 이제 달려가서 이력서 넣고, 그분들을 통해서 위임관계에 의해서 아파트에 출근해서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업무에 대해서, 그 관리주체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리주체는 다음에 각 업무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냐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하죠? 입주자 등. 그죠? 소유자하고 세입자들이 하는 거고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다. 관리사무소장들을 직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죠. 보수,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했던 안전관리 등을 우리가 할수 있죠. 두 번째, 단지 내에 경비원들이 존재하고 미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소독을 통해서 또한 아파트에 청결을 하고요. 쓰레기 수거를 또한 합니다. 이런 업무를 우리 관리주체 업무라 볼수 있고요. 세 번째, 관리비. 우리가 얘기하는 급여, 직원들 급여. 그다음에 기타 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는 특이하게, 먼저 사용한 거를 나중에 부과하는 형식의 후불제 개념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먼저 사용한 것을 나중에 부과하는 형태로 우리가 관리비하고 사용료를 특히 이제 공과금 같은 거 이것을 이제 사용료를 공과금 개념으로 보는데 납부 대응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장기선 충당금. 장기선 충당금 징수죠. 징수 어떻게 관리 규약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누구한테 입주자들한테 부과하는 것을 징수라 얘기하고요. 징수한 것을 다시 통장으로 수입으로 받아서 통장으로 하는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이 별도로 관리비하고 부과하고 있죠. 그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관리를 하는 게 관리주체의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입주자 등이 과반수로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규약으로 정한 거죠. 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도 뭐한다? 집행을 하는 것이 관리 주체의 업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토부 령으로 정한 부분, 또 하단에 그 밖에 국토부 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하는데, 그러면 국토부 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리 주체의 업무 중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관리 주체에 보면 생산을 합니다. 어떤 부분은 문서를 생산을 하죠. 문서를 많이 생산해요. 예를 들어 뭐 공고문, 그다음에 뭐 홍보물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안내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고요. 회계 같은 경우는 연마감, 월마감하죠. 월마감에 따라서 발생된 문서들이 있는데 이런 문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를 해야 되고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또한 사용 시설에 대해서 홈네트워크 월패드 같은 거 사용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주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도 해주고요. 두 번째 국토부를 이용해서 정한 두 번째 사항은 입주자 등이 공동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부대 시설, 복리 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 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반 행위 시 조치를 해야죠. 특히 최근에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되는 게 무엇이 있냐면 카라반. 그죠? 카라반이 우리 아파트에서 놓기에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승용차도 아닌 카라반. 또 하나, 1톤 트럭, 화물. 이런 것들을 우리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예요? 위반 행위 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관리 주체의 업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도난사고,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이거는 대부분 우리 알고 있는 경비 아저씨들이, 경비원들이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죠. 안전사고, 도난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 또 하나, 네 번째,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관리사무소장님이 대응을 할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주체의 업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리 주체는, 우리 위탁 관리 업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들에 따라서 관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을 누가 위탁 관리 주체에서 배치를 해야 되죠? 자, 위탁 관리 업체에서 그 아파트를 위탁 관리 계약에서 수주가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 15일 안에 누구를 주택 관리사 등 아니면 주택 관리사 보를 배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관리 주체의 업무로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15일 안에 배치해야 되죠. 그죠? 배치해야 됩니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관리사를 할 수도 있고, 그 500세대 이하는 주택관리사 보도 배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주택관리사 보로서 500세대 미만의 경력을 쌓게 되면, 이제 3년 경력이 있게 되면, 주택관리사로서의 500세대 이상도 배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들을. 첫째, 입주자 대표회의. 누구? 입주자 대표회도 여러 분류가 있겠죠. 자치가 있고 위탁이 있는데, 자치관리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누구를? 관리사무소장님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30일이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 업무에 인계하기 전에 사업 주체. 최초에 뭐예요? 입주하는 단지에는 누가 한다? 사업 주체가 하지요. 위탁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주체에서 위탁 관리 업체에 대응을 하는 것이 두 번째겠죠. 세 번째, 주택 관리 업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관리 업자가 하고요. 네 번째, 임대 사업자도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자치 관리를 할지 위탁 관리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임대 사업자도 뭐 한다? 주택 관리사를 500세대 미만에는 주택관리사 뭐를, 5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죠. 이것이 만약에 배치가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과태료 대상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 보면, 거의 다 보면, 15일 기간이 보통 있는데, 10일 안에 배치가 완료돼요. 왜 그럴까요? 대기자가 쌓여 있어요, 대기자가. 항상 대기자가 쌓여요. 회사에는 주택관리사로서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자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15일, 30일 거의 지키죠. 안 지키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가 자리 나왔다, 소문 났다, 그러면 벌써 인사가 벌써 끝났으면, 소문 났으면 벌써 누가 갈지 벌써 정해져 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주민들하고 잘 하셔야 돼요. 주민들하고 진짜 협업 잘 하셔가지고, 단지를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관리사무 보조를 누가 할수 있다? 관리사무소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집행 업무에 대해서 한번 보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음에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관리 규약에 대한 정황사항도 있지만 입주자 대표 의결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죠. 자, 의결사항을 보시면 세부적인 사항이나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계량에 대한 의결 사항입니다. 가에 대한 업무에 집행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죠? 관리비가 들어가죠. 관리비. 그다음에 장기선 충당금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밖에 경비, 청구, 수령 지출에 대한 금액에 대한 관리도 누가 한다? 관리사무소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사무소장님은 직인이 필요하죠. 직인. 이거를 결제하기 위한 직인. 그래서 소장님들은 배치 신고라는 거를 통해서 직인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직위를 또 사용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관리사무소장 집행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중에서 하자의 발견, 하자의 보수에 대한 청구를 우리 소장님들이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이라든가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 등 수립을 하고요. 안전점검에 대한 업무도 하죠.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비용을 수반으로 해서 어떤 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입주자 대표 의결을 거쳐서 진행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를 할수 있지만 그것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대표 의결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는 돈을 집행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서 의결 받아서 집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관리사무소의 업무의 총괄을 지휘하는 거죠. 보통 보면 과장님, 회계 담당자, 기사님, 야간 하시는 분들, 경비원들, 미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총괄 업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보통 최소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경비는 위탁, 청소도 위탁, 승강기도 위탁, 거의 다 위탁 개념으로 가죠. 자, 그 밖에 국토부 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해서 합니다. 국토부 령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업무 총괄을 하고요. 또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회의에서 하는 운영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죠. 누가? 관리사무소에서 누가 하죠? 회계 담당자가 사무 처리를 해주죠. 아, 이분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행정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해준다? 관리사무소에 회계 담당자가 사무 지원들을 해주지요.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뽑는다라면 그 과정에 문서들 있죠. 서류들 같은 거다 프린터해줘서 주고 공고해줘. 이런 사무적인 업무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자, 세 번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이죠. 안전관리계획은 법적으로 3년마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서 입주자 대표 구성원의 과반수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죠. 우리는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 과반수에 의해서 계획서가 작성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뭘래요? 관리를 하게 되는데 혹시나 3년마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3년 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아닌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한 업무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뭐예요? 관리비, 장기선 충당금이나 그 밖에 금원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리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회의 외의 행위를 할수 있다. 관리사무소장님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리해서 재판상 재판의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셔야 할 질문 중에 하나니까요. 네, 체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관리사무소장님은 뭐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되죠. 자, 그러면 추상적이죠?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자, 아파트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파트에서. 그죠? 투명, 공정, 어떤 일을 했으면 공개, 주민들이 알수 있게끔 홍보. 그죠? 이런 것들을 선량한 관리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회계 부분, 돈이 쓴 부분이 정확하게 회계 처리가 됐는지, 사용 출처, 근거, 영수증 처리, 이런 투명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우리 소장님들 간에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 명품 소장이 돼야 될 거야. 명품 소장. 명품 소장이 되려면, 최근에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요. 명품 소장이 될 거야. 그래, 단지 오래 근무하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럼 명품 소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명품 소장은.
기본 하나 있습니다. 팁 하나. 인사 잘하면 됩니다. 인사 잘하면. 안녕하세요. 관리소장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소장 누구입니다. 오셨습니까? 네. 인사 잘하면 명품 소장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시거들랑 현장에 돌아가시고 자격증 취업하고 돌아가시면 명품 소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인사 잘하시면 됩니다. 인사. 네. 인사 잘하시고 항상 용모 단정하고 단정하시면 돼요. 네, 머리 단정하시고 네, 특히 등산복 이런 거안 입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인사 잘하시면 돼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치신문 해야죠. 이제 소장님께서 위탁 관리를 통해서 이제 아파트에 간다, 처축을 한다. 기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랬을 때 뭐예요? 먼저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배치신고 해야 되죠. 배치신고.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이 뭐예요? 내용과 업무 집행. 내용은 어느 단지에 간다는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한 직인을. 이거는 제 건데요. 제가 550원으로 됐는데 화면상은 잘안 나오네요. 반사돼서. 자, 제 직인을 어디예요? 국토부 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군 구청장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세부적인 사항을 보시면, 자,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라는 자는 언제? 아파트에 출근한 날, 근로계약서 쓴 날, 배치한 날, 그죠? 똑같죠? 근로계약서 써야 배치가 되죠? 그 날에, 뭐요? 15일 이내에 누구한테 시장 군수가 아니고요.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소장의 교육이나 이수 현황에 대해서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임명장 사본을 또 제출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발령받게 되면 임명장 사본을 줍니다. 임명장 사본을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 배치신고 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전임자가 아직 변경신고를 안 했어요. 나 아직 변경신고 바빠서 못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들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근로계약서.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장님하고 맺은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위탁 관리는 뭐예요? 위탁 관리는 위수탁 계약서. 위수탁 계약서는 뭐예요? 아파트하고 내가 가는 단지의 아파트하고 우리 위탁 관리사하고 맺은 계약서. 그게 뭐예요? 위수탁 계약서죠. 그것이 첨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틀려요? 이것도 여러분이 구분해 주셔야 될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치 관리는 근로계약서. 위탁 관리는 위수탁 계약서. 어떤 경우에 변경 신고가 전 소장님이 변경 신고가 안된 경우에 제출할 서류입니다. 임명장은 네, 당연히 있어야 되죠. 자, 세 번째, 우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뭘 받아요? 자격증을 받는 게 아니요, 자격증서를 받습니다. 자격증서. 홍길동에서 몇월 며칠 날 합격 증서를, 그 자격증서를 받고요. 주택관리사는 자격증서를 기본으로 해서 3년간의 경력이, 주택관리사로서 경력이 있으면 뭘 받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격증이고요. 여러분들은 뭐다? 합격 증서를 가지게 되죠. 네 번째. 자, 그러면 뭐가 또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선량한 주의로서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직원들이, 내가 아닌 직원들이 과실을 하게 되면 뭐예요?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디에다가?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변경신고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단지에, 위수탁한 단지에 갔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떤 사정이라 하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했더니 우리 회사에서 더 좋은 단지로 가라고 추천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일어나게 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단지로 이제 부임해서 출근하였을 때, 그죠? 그때 이제 계약서가 만들어지죠.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5일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시고, 신고를 반드시 한다. 그때
배치 내용과 업무에 관한 직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접수 현황 보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배치했고 누가 변경 신고를 했고 이런 것들을 관리했는데 누가 하죠? 주택관리단체에서 그 조직을 관리하지요. 관리하게 되면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격증을 발행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업무를 위탁 관리해서 주택관리 업체에다가 위임을 해버렸죠. 그래서 주택관리 업체에서는 뭐 언제 분기별로 접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분기별로 만약에 이 지문에 대해서 가로를 쓰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분기별이란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관리단체라고 하면 각 지부별로 도별로 하나씩 있죠. 그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도에서 분기별로 해당 지자체에다가 보고를 하죠. 자, 증명서가 내가 이제 어느 어느 단지에 배치 완료가 됐다라고 하고 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누구는 주택관리단체는 발급을 즉시로 10일이 아닌 5일이 아닌 3일이 아닌 뭐예요? 즉시로 발급. 바로 엔터 치고 프린터 누르면 바로 프린터 됩니다. 그래서 즉시란 용어를 썼고요. 여기는 숫자가 개념이 없습니다. 즉시로 뭐입니다? 발급하여야 한다요.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요청하면. 근데 주택관리사 증명서 거의 필요가 없어요. 네. 현장에서는 거의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법상으로 보면 증명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죠? 부당 간섭 배제.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하십시오.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부당 간섭에 대해서 개정이 됐어요. 아파트에 가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 의견들이 다 어디로 오죠? 내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로 오죠. 그죠? 왜? 다 나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죠. 최근에 관리 소장님이 안타깝게도 이제 운명을 달리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됐죠.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참 불행하죠. 이거를 이용하지 않게끔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어쩌면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 역할. 근데 그 중재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법을 아는 상태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법을 알아. 법을 지키니까 중재가 가능한 거죠.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에 치우치게 되고요. 따라가게 되고요. 그렇지만 아파트에는 입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주자 대표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주자 등도 있죠. 항상 눈을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의결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 몸에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도 하고 어떤 사안이 생기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에 문제를 낳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소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교체해달라. 누구한테 그러죠? 위탁관리업체에다가 전화하죠. 우리 누가? 주민들이라든가. 아, 우리 소장님, 우리 회계 담당 마음에 안 들고 직원들 마음에 안 들어서 교체해 주세요. 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왜? 관리비를 본인이 낸다는 주장하에 그렇게 하는 거죠. 특히 또 입주자 대표회에서 누가? 회장님이 우리 소장님들이 업무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들 회장님하고 업무를 많이 하는데 회장님들이 뭐예요?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위탁관리 이사님한테 전화해서 어디 아파트 회장인데 잠깐 보자 그러죠. 그러면 우리 소장님 바꿔달라 그러죠. 그 순간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했는데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어요. 그게 올해 최근에 더 강화됐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로
출제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대표의 하면 구성원도 포함이죠. 구성원이라면 뭐예요? 회장, 감사 두 분, 이사, 그다음에 동대표. 그죠? 기본적으로 회장, 감사 두 명, 이사가 기본으로 구성하는 거죠. 네명 이상이 기본입니다. 어찌됐든 모든 아파트는 네명 이상이 주택관리사의 구성으로서, 입주자 대표의 구성으로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은 단지가 38개의 동대표가 있는 단지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선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4개, 5개, 6개 이렇게 가죠. 근데 워낙 단지수가 많은 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또한 두 사람, 입주자 등이 이두 사람이죠. 입주자 대표하고 입주자 등이. 그러면 아파트 전체겠죠. 그분들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서 어느 하나에 대해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부당 간섭 배제 등으로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과 입주자 등은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관련 법령에 대해서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이분들은 법을 잘 모르죠. 그죠? 자기 주관대로 생각들은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법하고 위반되죠. 그런 경우에 위반된 지시를 했죠. 그러면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된다. 이 자체가 부당간섭이라는 거죠. 부당간섭. 하지 말라는 거죠. 법을 위반하게 우리에게 지시하지 말고 명령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게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강화됐죠. 사실은 법보다는 이게 더 많죠. 폭력, 협박. 아까 얘기했죠. 관리사무소장 자를 거야. 뭐 이런 협박. 그다음 위력, 힘으로 사용에 대해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뭐다? 이것도 부당간섭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구체적이죠. 아파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부당간섭입니다. 부당간섭.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죠. 자, 이것이 부당간섭이라고 소장님께서 판단이 되면 관리사무소장님은 입주자 대표의 그죠? 입주자 대표 구성원까지죠. 그다음 입주자 등이 우리에게 부당간섭으로 아까 업무 지시, 명령, 폭력, 그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부당간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위반하고 있다.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죠. 요청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것도 있지만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거를 확증을 하죠. 하거나 부당 지시, 명령에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죠. 누구한테 시장님, 우리 아파트가 지금 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당 간섭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법이 강화가 됐죠. 아,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걸 받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주장했는지, 아니 소장님 이야기가 맞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된지를 어떻게 해요? 사실관계를 의뢰를 받았을 때는 조사해야죠. 어떻게?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 바로바로 조사해야 돼. 바로바로.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지체 없이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체 없이 조사를 하고, 위반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 정말이네? 아, 내용 증명도 있고, 이런 사실들이 있고, 사진도 있고, 피해 어떤 뭐, 멍이라든가, 이런 사실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입주자 등에게 명령을 하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령을 하죠. 그러나, 폭행이라든가 어떤 범죄에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시장 군수구청장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수 있죠. 있는데 누가 해야 돼요? 소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요. 고발해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사실을 확인됐으니까 수사기관에다가 고발해달라고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 누가 해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고발하죠.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그렇죠. 우리 현실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개정된 강화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시장 군수 군청장은 사실 결과 또는 필요한 명령을 조치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죠. 해당자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입주자 등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 이러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통보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언제 지체 없이 하셔야 됩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어허, 너가 우리를 수사의뢰했어. 사실관계 의뢰했어. 너잘 됐다. 관리사무소장 너 꼼짝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 법이 강화됐다고 했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는 보거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위임 명령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요구해서 실제로 그런 사항이 인사조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다시 조사 들어가죠. 다시 조사 들어가면 그때는 별도의 또 행정명령이 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은 부당해고로 어디에요? 노동부로 달려가서 구제 신청을 해야 되죠. 예, 여러분들, 소장님들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원하겠지만, 혹시나 생긴다라고 이런 절차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교재를 통해서 보셨고요. 기억을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이제 4강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